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병든 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모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도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교파도 많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입증되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성경에 집중할 때 종교라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교파라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종교와 교파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리저리 반복하거나 배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종교를 바꿔가면서 혹 교회를 바꿔가면서 교파를 바꿔가면서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순간 드디어 가야 될 방향이 잡힙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희에게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교파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사실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 어려운 내용도 틀림없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만은 우리 모두 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바카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렸다.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걸러내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유대 종교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작게 여기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 이런 사소한 것은 집착했지만 더욱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것이 유대 종교가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원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지만 핵심만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보면 성경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인천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모금을 먹어도 바닷물은 짜고 한 모금 더 먹으면 짜다는 걸 확인할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 구절을 배워도 하나님 말씀이요 한 구절을 더 배우면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였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붙잡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통해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증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어릴 적 파편적인 기억들, 몇 장 남아있는 사진들, 그리고 외모가 닮았다는 이런 모습들, 일부 친척들의 증언, 이거 빼놓고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나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아버지한테 가서 난 모든 걸 알기 전까지는 당신을 아버지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적어도 믿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곧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또 하나,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살인한 적 없다라고 큰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간음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안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개인적으로 소개받았는데 무슨 의학박사라고 그러는데 듣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건강하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한 통증 속에 시달리고 어디가 아픈데 마침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랍니다. 그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참에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만 가득하다면 결코 예수님의 음성을 죽는 날까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의인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만 그리스도,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만 부르십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시지 않고 의인을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 중에 의롭고 거룩한 자만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쳐다보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이 시간 이곳에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의인을 부르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든 자부터 젊은 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하나 쳐다보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전도할 때 죄를 자백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죄를 자백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confess입니다. 분석해 보면 con,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fess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confess는 함께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자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한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 아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죄를 자백하다라는 confess입니다. 우리는 죄를 confess, 곧 자백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교회 다니신 분은 찬송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죄인을 오라 하시는 말, 그 말씀 믿고 나옵니다. 찬송 가사를 기억할 겁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찬송가 가사도 기억할 겁니다. 모든 찬송가도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적당히 얼머부리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찰스 펄전이라는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는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 괴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놀랬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재는 인정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부정하려는 자기 마음속에 의지가 있는 걸 스스로 봤습니다.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나이다. 스펄전 목사도 눈물로 그렇게 자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하기를 최악의 원수인 내 자신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했고, 존 뉴턴은 역사를 배워보라. 사악한 교황이 얼마나 많은가. 가장 사악한 교황은 내 속에 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존 베리지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오 마음, 마음이여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리석고 불합리한 덩어리, 세상에서 가장 헛되고 간사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것이 바로 너로구나. 자기 마음을 보고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죄를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깨닫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는데 해가 뜨면서 빛이 지하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보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빛이 뭔지를 보여준 겁니다. 빛이 더 밝아지니까 바닥에 죽은지도 보이고 빛이 더 밝아지니까 그 쥐 속에 죽은 구더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 내가 있었나? 원래 거기 있었는데 캄캄해서 몰랐던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구석구석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았는데 레위기 4장부터 몇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마라 라는 법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면 범한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범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은 반복적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속죄제를 드리라. 또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속죄제를 드렸냐면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딱 한 개만 그것도 잘 모르고 지은 죄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에 거친 게 아니라 많은 계명을 어기고 죄를 물 마신 같이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59장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에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따라 읽기 쉽게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나의 죄가 나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첫 장면의 사파입니다. 이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죄짐이 생기고 점점 많아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의 첫 장면인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내가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그렇죠. 뭐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착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난 나쁜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봐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무슨 유행각 가사에 그대 그리고 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나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난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난 정욕적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나는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구절 인용해 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청명한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답니다. 하물며 그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데 물을 자주 먹듯이 죄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보름 이상 살 수 있고 성적 접촉 없이 평생 수도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안 먹고 3일도 못 살아요. 인간에게 있는 욕망 중에 최고의 욕망은 물마심에 관한 욕망인데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억누르고 억눌러도 미운 건 미운 거예요. 물마신 같이 강한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욥기 25장 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자, 인생을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이렇게 모독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끔찍한지를 벌레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는 더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는데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잔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잔이 보입니다. 어떤 잔의 커피를 마실까? 여러분도 이 꽃무늬가 있는 좋은 잔을 생각할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잔의 커피를 마시고 싶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잔의 커피 드릴까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시니가 속은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5절 바로 옆에 있죠.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이사야서 5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독사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 텐데 노약자나 임산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으로 보지만 섬뜩하죠? 예, 독사입니다. 섬뜩합니다. 보고 유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가 배가 볼록합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독사알이 바글바글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혐오스럽냐면 독사의 알을 품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독사 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색, 음란 그런 죄를 지으시는 가능성이 있고 환경이 주어지면 큰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독사로 비유한 겁니다. 좀 끔찍하지만 이 강당에 한 독사 5천 마리를 풀어놨다고 가정을 해보죠. 말씀을 듣는데 발밑으로 스멀스멀 기어다닙니다. 일어났더니 발에 머리가 확 밟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싹싹 모아서 태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독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독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에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그 중심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약에다가 장미꽃을 그려놓지 않고 해골을 그려놓습니다. 위험한 독극물에다 해골 그려놓죠. 누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걸 그렸을까? 예쁜 꽃을 그리자. 아닙니다. 독약은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섬뜩한 해골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독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독사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분노, 탐식, 탐욕, 음탕 이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흙과 잡초 씨를 1대1로 섞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정말 잘 자랍니다. 마치 흙과 온갖 풀씨를 1대1로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죄를 지으시는 씨앗이 들어있고 환경이 주어지면 그게 삐죽삐죽삐죽 자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샘이 그 물을 늘 솟아낸가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란다. 조그마한 샘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사람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랍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도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죠. 환경이 주어져 보면 압니다. 환경이 주어져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장한 상태로 월남전에 파병되면 일주일만 지나도 살인 기계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3일만 굶어보세요. 도둑질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성에게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가늠합니다. 누구든지 환경이 주어지면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인은 큰 죄입니다. 가늠은 부부간의 이혼의 사유가 되는 죄며 도둑질하면 큰 죄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살인의 동기는 미움입니다. 가늠의 동기는 음란이에요. 음욕이죠. 도둑질의 동기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죄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한 일도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게 다 라는 말이 세 번 나온 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우리 죄가 더럽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의로움도 하나님 보기에는 더럽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의도 더러운데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올해 한자로 채택됐던 글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할 윗자를 쓴 거예요. 거짓 윗자입니다. 여기다 선을 붙여보면 위선. 착한 게 아니고 착한 척한 거예요.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기에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순금은 잘라도 금, 녹여도 금, 가루를 내도 금입니다. 도금한 건 자르면 쇠가 보이고 녹이면 쇳물이 흐르고 가루를 내면 쇠가루 투성입니다. 인간의 선은 도금이에요. 선한 척 한 거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도 더럽습니다. 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죄가 언제 우리에게 시작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진찰해냈습니다. 정확하게. 동남아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치명적인. 근데 왜 동남아의 치명적인 풍토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동남아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5년 전에 갔다 왔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딱 5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 걸린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걸렸어요. 동남아 여행할 때. 잠복기가 5년이었어요. 그리고 병의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건 지금이지만 병에 걸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언제부터 졌을까?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유전적인 죄예요. 아담 때부터 죄성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불행하게도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생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숨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때 쫓겨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나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힙니다. 당연하죠. 포도나무입니다. 당연히 포도를 맺힙니다. 사람은 나무로 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덜 지려고 노력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죄 안 지으려고 굳게 결심하면 횟수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면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3년 만에 절에서 내려오면 또 죄 짓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마음 풀면 죄 많이 짓습니다. 다시 마음 잡았어요. 절에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내려왔어요. 친구 만났어요. 마음 잡았어요. 절에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내려왔어요. 이왕 버린 몸. 다시 마음 잡았어요. 절에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내려왔어요. 요거 평생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횟수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나무로 치면은 죄인이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많이 맺혀도 사과나무, 사과를 한두 개밖에 안 맺혀도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밖에 안 맺혀요. 사과나무가 난 사과가 싫어. 그래서 바람 부는 날 막 흔들어가지고 사과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감 두 개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감나무 아니죠? 다시 사과밖에 안 맺힙니다. 사과나무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내가 굳게 결심하면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죄가 솟아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죄가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평생 지을 수 있는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맹수가 어리면 맹수 기질이 안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맹수로서의 성향이 뚜렷해지듯이 인간은 자라면 자랄수록 죄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죄가 모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죄가 모태에서 시작됐다는 걸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 수 있느니라. 우리 죄는 나면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죄가 모태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쉽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자기를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을 깨면 그릇이 미끄러워서 깨진 거예요. 그릇 되게 미끄럽네 생각이 드는데 며느리가 그릇 깨면 조심 안 해서 깬 거죠. 내가 운전하다 아파트 앞에서 아이를 치면 아이가 톡 튀어나와서 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아파트 앞에서 자동차로 치면 운전을 그따위로 해서 친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면 일생을 걸만한 로맨스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애를 하면 간통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자기 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잣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기 것은 더러운 것도 잘 받아들인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일 보고 물을 안 틀었어요. 기겁을 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거는 꼭 보고 물 틀어요. 자기 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더러운 건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잘 못 깨달아요. 얼굴에 뭐가 묻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비웃어도 자기만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객관적으로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따 줄을 하나 거보겠습니다. 줄을 하나 거봤는데 얼마나 삐뚤로 걷는지 잘 모르시겠죠. 발은 직선을 그어보면 삐뚤로 그은 정도가 확 드러납니다. 바른 기준을 갖다 대면 잘못된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을 통해 계시된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 율법과 계명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보셨죠? 십계명.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네 가지, 사람에 관한 계명 여섯 가지.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계산해 보면 613개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613개의 율법을 달달달 외워요. 구슬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외우는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고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그래서 613개. 유대는 이것을 외워요. 유대 종교가들은. 구슬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돌리면서 그것을 외웁니다. 이것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곧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을 통해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율법은 진선미성을 선언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의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무능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이 내용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줬고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신 세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며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선언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지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십계명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10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밧줄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할 때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지겠는가? 정답은 하나라도.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5계명은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불효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2번이에요. 자기 나이를 곱해보세요. 다 어긴 거예요. 게다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충격적입니다.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매일 욕심 속에서 삽니다. 누가 좋은 옷 입고 나타나면 나도 그런 옷 입고 싶고 누가 좋은 자동차 몰고 나면 나타나면 나도 그런 거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마라.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어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몇 개 어기면 형무소 갈까? 하나라도 어기면. 그렇습니다. 법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 것은 진찰기구가 아니에요. 아, 치료기구가 아니라 진찰기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마치 진찰기구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이거 찍으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나? 내가 최신식 독일제로 하나 사자. 직접 엑스레이 하나 샀습니다. 집에다 딱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찍고 있어요. 머리도 찍고 가슴도 찍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엑스레이는 치료기구가 아니라 진찰기구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진찰기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차이는 있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화면을 통해서 한 구절 인용해 봤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없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여러분 중에 너무 착해서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배운 찬송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그 가사를 깨달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깨달았어요. 인물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만약에 제가 장동건처럼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뭐 워낙 차이가 많이 져서 상상은 안 되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부담돼서 어떻게 목사 노릇합니까? 안전한 외모, 편안한 모습,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 노릇하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가 인물 좋은 게 복이 아닙니다.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인물이 형편없었는데 의처증 있는 남편이 씩씩거리고 달려왔대요. 부인이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혹시 목사하고 이러고 씩씩거리고 달려왔는데 목사님 만나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아, 좋네요. 어? 여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고 이제 가시더랍니다. 목사 인물 좋은 게 복이 아닙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까지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니까 자기의 못난 인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기는 한 번도 유혹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은 못난 외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나치게 아름다우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어여뻐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문제입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라고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읽었던 모든 동화책은 착하게 살다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이 났는데, 찬송가 가사는 마음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착한데 왜 천국에 못 갈까 늘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천국 갈 정도로 착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천국 갈 정도로 착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기뻐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으면 막 부담되는 줄 알아요. 성가시고 귀찮은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종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기쁜 소식을 지금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사탄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 신체 부위에 눈꺼풀을 자꾸 매달려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기 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듭니다. 복창합니다. 졸면 죽는다. 복창 소리 봐라. 좀 더 우렁차게 외쳐봅니다. 졸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되고 참되도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인 중에 내가 장로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죄인 중에 괴수고 목사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만 무거운 게 아니라 모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잠언 2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죄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는 모래도 작은 죄도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모래도 물 위에 뜨는 모래가 없어요. 충분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평생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살아 죄를 짓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다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큰일 났는데 이 사람 지금 물에 빠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물에 빠졌어요. 아중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좀 심각해 보이시죠? 여기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이고 수영도 못하냐? 하고 쳐다본다. 자, 이 사람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건져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잘 못해요. 침례교 목사가 수영 못한다는 건 치명적 결함인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건져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왼수지가 아니에요. 건져줄 마음이 없습니다. 야, 저 자식 물에 빠졌네? 그렇지 않아도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건져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려고 외치니까 저수지 관리원이 나타났습니다. 완장 차고 관리원. 그런데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 저수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가뜩이나 빠져서 답답한데 야단까지 맞으니까 더 답답해졌어요. 하도 야단만 치니까 안 건져줄 거면 가요 그러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 야단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야단치는 분이 있으시죠. 예, 저수지 관리원 스타일이에요. 아, 도움 안 됩니다. 야단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을 건져주려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해도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최고의 사랑은 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내 어머니는 나를 건져줄 능력은 없으세요.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영접할 것이라. 시편 27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내 어머니에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일부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창조주입니다. 건져줄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께
문둥병자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줄 마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할 능력도 있으세요. 누가 우리를 건져줄 마음과 능력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창조주만이 우리를 건져줄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창고 구원해 주시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죠? 창조주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건져줄 마음도 있으세요. 따라서 여기 우리를 건져줄 마음과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시편 62편 11절로 12절인데 인용해 봤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과 인자함, 인자함은 사랑이라는 말의 시적 표현이에요. 우리를 건져줄 권능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사랑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니까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칠판에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뭐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그렸는데 여기 예수라고 쓰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예수와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름을 통해 계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다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왜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곰의 아들은 곰입니다. 토끼의 아들은 토끼입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온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입니다. 독생자예요. 기억하십시오. 독생자라는 걸 기억해야지만 이단에게 안 빠져요.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교주가 37명이에요. 문선 씨, 안상 씨, 이만 씨, 정명 씨, 조희 씨. PD 수첩을 참조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재림 예수들입니다. 100% 가짜예요. 어떻게 가짜냐? 독생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누군데? 하나님이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누군데?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결정적인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먼 여행을 하신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할 분입니다. 임마누엘, 그는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에게,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에게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세요? 모범 답안은 Jesus is, 예수님은 True God, 참 하나님이시며 And Perfect man,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Jesus is true God and perfect man, God man.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한자로 신인, 들어보셨죠? 신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갑자기 오면 못 믿을까봐 구약 성경에 320군데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좀 막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리라. 이삭의 집에 오리라. 야곱의 집에 오리라. 야곱 열두 아들이에요. 유다의 집에 오리라. 유다 여덟 아들이에요. 이세의 집에 오리라. 막내 다윗의 집에 오리라. 점점 구체적인 예언을 320군데 주셨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예고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건축을 했는데 교회당 벽에다가 벽돌로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벽돌, 큰 벽 자체가 그 글자를 벽돌로 새겨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진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건축할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God, 하나님께서 became, 되셨어요. became flesh,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God became flesh,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라고 옛날 백과사전에 써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기가 뭐 믿는지 잘 모르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우리 사도신경 달달달 교회 다니는 외우는데 거기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그 세 번 믿는다라는 동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And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And believe in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믿는다라는 동사가 세 번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개미 가족이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개미 가족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공사판이 벌어지는 바람에 개미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개미 가족을 살려주려고 막 소리를 칩니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할 수만 있으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야, 너희도 이거 봐봐. Danger, 위험이란 뜻이야. 단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 미리 320군데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까? 이 세상에는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까?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디모데 전서 2장, 지금 펼쳐져 있죠?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같이 읽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전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인데 네 가지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입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속죄 제물이 아닌 것은? 호랑이나 사자를 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호랑이나 사자를 바치라고 했다면 그 잡으러 다니다 우리 먹혀버립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육축과 들의 짐승을 딱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과 가까운 짐승은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 제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셨어요.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그 중에 양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 용어예요. 전형적인 기독교 용어입니다. 희생양이 되셨어요. 이 희생양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절에서도 씁니다. 이 절에서 스님들이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싸우세요. 내가 희생양이 될게요. 다른 스님들이 다 째려봤답니다. 아니 왜 절간에서 기독교 용어? 이러고 째려보니까 이분이 당황이 돼서 한마디 더 하셨대요. 아니 내가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절간에서도 쓰는 말이죠. 희생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예요. 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짐승을 이렇게 갖고 와요. 주로 양, 염소. 이 짐승을 끌고 와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수해서 옮기게 되는데 안수하는 방법이 유대 문헌에 아주 복잡하게 써 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안수하면 짐승에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라. 보세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래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며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보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양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을 죽였던 곳을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따라서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죠. 중심에 성막이 있고 유대인들을 동서남북으로 각각 진을 치게 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됐습니다. 보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을 죽이는 제사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Christ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You walk away a gainer. Are you listening?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마실 때 갈았을 때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리 양처럼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써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히든 챕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히든 챕터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꼭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6절 같이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단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 왼손이 내 자신이고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책에다 기록하면 성경보다 더 두꺼워질 겁니다. 이 성경책을 내가 평생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나 자신이고 성경책은 내가 평생 지은 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습니까? 내 죄를 미워할 것 같습니까? 죄를 미워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예언인데 시제가 과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경 문법 배울 때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분명히 미래지만 하나님 마음에 결정됐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로 쓴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을 배울 때 문법상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마음에 확정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4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여기 화면에 인용해 봤습니다. 그는 단수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병정은 유대인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끌려나가셨는데 산채로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기 전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로마 채찍은 뿔과 납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근육이 종이 찢어지듯이 찢어집니다. 한 대만 잘못 빠져도 내장이 노출된대요. 예수께서 그런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어요. 산채로 못이 박혔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손에 못이 박혔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온몸에 채찍질 당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산채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의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찔리고 상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예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기 의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거푸로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창자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구겨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왜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배나 갚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배나 갚은 것처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배나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알려주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배나 갚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해 받으셨나. 찬송의 가사가 비로소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 머리에 가시멸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커튼이에요. 휘장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은 죄를 용서하는 성막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을 이어주는 커튼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인데 앞에는 다섯 개의 기둥, 은혜와 죄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네 개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그 앞에 있는 휘장이에요.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그룹이 막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원래 휘장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원래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를 한 번에 한 번에 없애버리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천국에 시험바스 들어가면 이 문제도 나옵니다. 휘장이 찢어진 방향은 봉고사 문제입니다. 1. 밑에서 위로. 2. 수평으로. 3. 대각선으로. 4. 위에서 아래로. 몇 번입니까? 4번. 위에서 아래로. 휘장은 하나님 쪽에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갈았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하셨을까?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다 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루사가 아닙니다. 이루사.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8절로 보면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서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 고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 되어준 겁니다.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여 변하지 않는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자, 여기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뭘 다 하신 걸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영어로는 What Jesus had done for you. What Jesus had done for you.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가셨죠. 다 이루었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가셨죠.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려고 왔는데 다 이루었다.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보증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누워 계시나요? 서 계시나요? 앉아 계시죠? 성경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완성과 휴식과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속죄를 완성하고 지금도 보증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속죄를 유효하게 하십니다. 이펙티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속죄가 유효하게 하신 거예요. 보증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있다는 말은 완성,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항상 제사장이 서서 일했습니다. 예수님만 앉으셨어요. 보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쳤으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보증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걸 근거로 우리가 신약,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도대체 신약이 뭘까?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보세요. 12절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신약,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 신약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근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어요.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중요한 데다 밑줄 막 긋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증으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신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신약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구절 또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신 일이 있죠?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을 세운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 후로는,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날입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신약을 세우셨는데 밧줄은 여러 겹으로 꼬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왜 끊어지지 않냐면 여러 겹으로 싼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증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찬송과 가사가 깨달아졌어요.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약속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을 거라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어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절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로부터 출발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선물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존재조차도 우리는 없었거든요. 우린 벌거벗고 태어났거든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따만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사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시 던져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선물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선물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믿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 영어로 뭡니까? 영접? 아닙니다. receive, 기쁘게 받다거든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나는 기쁘게 받으면 돼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믿어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린 거냐면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 인상 더럽죠. 네. 조지 윌슨이라는 살인범이에요. 사용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사면장을 발행해줬어요. 사면장을 영어로 파든이라고 해요. 파든. 사면장을 발행해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지 윌슨이 거절했어요. 1830년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사면장은 받아들일 때만 효과가 있다. 그는 사면장을 거절했으므로 원래 법대로 처형하라. 사형 당하는 날 판사가 왔습니다. 자네가 오늘 죽는 이유는 자네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세. 자네가 지은 죄는 합법적으로 사면장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네. 오늘 자네가 죽는 이유는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있어요. 조지 윌슨은 역사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면장을 거절하고 처형당한 사형수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면장을 주셨어요. 믿으면, 받으면 effective, 유효한데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린 시절 강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왜 믿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더욱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내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배울 텐데 이미 마음에 받아들여지신 분은 더 확실해지고 의문과 의심이 있는 분은 자세히 배우면서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완전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해 주신 것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로 더욱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확신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 의문과 의심이 있는 분은 우리 목사님들